사람만 정신 없었어요. 아, 세상 세상 정신 없는 방송. 그리고 기분도 풀리고 다 풀리네요. 진짜 재밌었어요. 또 외로웠어요. 엄마 사랑하는 우리 엄마 막내 아들님이 왔어요. 아이고 우리 막내 왔어요. 딴 눈꼴 사나봐가 못 봐주겠다 진짜. 그리고 야 영호이 이 지금 몇 시고? 1시 20분 으씨 빠딱 안 오고 형수 혼자 일하는 거 안 비나? 자기야 여기 와봐라 우리 둘째 왔다. 아 네 삼촌 오셨어요. 네 동서 오랜만이네. 형님 고생 많았지요. 헐. 아니 어머님도 별말 안 하시는데 형님이 왜 난리세요? 난리? 그리고 시집살이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 직장에서 눈치 빠른 사람이 갑인데 방송하신다는 분이 정말 센스가 바닥이네. 오구야 난 잘한다. 그래 나는 센스가 없어갖고 방송을 이렇게나 20년이 넘도록 하고 있어요. 동서님 동선이는 나이 마흔이 넘어가도록 참 싸가지가 없어도 너무 없다. 아이고 이러노 이것들이. No.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즐겁고 재밌었어. 좀 속이 풀리셨어요? 속도 풀리고 기분도 풀리고 다 풀리네요. 모니카 자매님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특별한 경험을 했고요. 즐거웠습니다. 저희 주님께서 항상 그랬잖아요. 간에 사랑이 있으면 그냥 해프닝으로 추억으로 남는 거라고 생각해서 결국에는 사랑으로 가면 저희가 되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역지사지 상대방 마음처럼 이해하고 그런 편을 가져가니까 그런 게 진짜 재밌었어요. 제가 여태까지 신신우신 촬영했는데 오늘만큼은 재밌었던 적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재밌었어요. 저 외로웠어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평도 없고 우리 세 명 다 그래요? 5천만의 저기 청취자가 있잖아요. 아 그걸 생각하니까 갑자기 든든해지네요. 예, 재밌었습니다. 이런 결혼하신 분들의 애환을 들으니까 안 하기를 잘했어요. 결혼을 안 한 거잖아요. 못한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니까 안 한 거죠. 우리 안 한 거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며느리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영원한 며느리가 있으니까 그 며느리가 또 시어머니가 맞네. 그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시간이. 그럼 어떤 거군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9월 21일 화요일 추석 당일입니다. 신의 직장 시댁에 출근했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재밌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